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즈음에 제일 맛있는 과일 하면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매일 사과 한 알씩은 건강의 보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둘이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는 의미를 담은 사과데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사과 한 알로 상대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사과할 일은 애초에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서로가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사과데이가 된다면 더 좋겠네요. 이번 한 주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지났는데요. 저번 주에 한라산에는 첫 상고대가 관측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와 상고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또 특히 오늘과 내일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찬바람이 부는 여수의 가을바다에는 짜릿한 손맛을 선사하는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보물 무엇일까요? 지금 확인해보시죠. 100마리 조금 넘게 잡았어요. 난 중에 세 봐야 돼, 진짜로. 123마리. 119마리. 끝도 없이 올라와서 방태공들의 환호성을 터뜨리게 만드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금어기간이 풀리면서 여수 앞바다를 풍성히 만들고 있는 가을 주꾸미인데요. 프로 낚시꾼은 물론 초보자까지도 손쉽게 도전할 수 있어 더욱 인기라는 주꾸미 낚시. 짜릿한 손맛과 가을의 맛 느끼러 여수 앞바다로 떠납니다. 선착장에 정박한 배들도 이제 막 깨어나 출항을 기다리는 이른 새벽. 남쪽 바다 신월항은 하나둘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잠도 마다하고 찬 새벽바람 맞으며 바다로 나온 이유는 이 가을 잊을 수 없는 손맛을 선사하는 주꾸미 때문인데요. 조타기를 잡은 선장님, 오늘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 눈초리가 날카롭습니다. 배 타는 곳에서 한 15분 정도 이동해가지고 일단 낚시를 진행하고요. 올해 좀 그쪽에 포인트 발굴이 돼가지고요. 여수 주꾸미 낚시배들이 아마 그쪽에 오늘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쪽에 수심도 낮고 밑걸림도 없고 저 주꾸미도 잘 나오고 해가지고요. 아마 오늘 그쪽으로 많이 몰릴 겁니다.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하셨으니까 해 뜨면 입질이 활발해질 테니까 워밍업 한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낚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장님의 친절한 안내와 함께 분주하게 손을 놀리는 사람들. 본격적으로 주꾸미 낚시를 준비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 바다에 낚싯대를 던져보는데요. 그 사이 해가 떠오르고 입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그런데 주꾸미 낚시는 미끼도 없이 그냥 줄만 던지면 끝이라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요. 찌바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수심 알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부담 없이. 다른 것들에 이제 좀 채비 같은 게 많으니까 아직 입문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바다에 낚싯대를 넣기만 하면 주꾸미가 연신 올라옵니다. 주꾸미는 고둥 껍데기나 돌 틈에 숨어 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과감히 공격하는 습성 탓에 낚싯줄을 바닥에 닿도록 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똥돌만 한 이 정도 든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무게감 낚시거든요. 느낌이 달라지면 돼요. 초래때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 여기서 이대로 올라오면 물어있는 거거든요. 오늘 바다 낚시가 처음인 손병국 씨. 선상에서는 즉석해서 맞춤형 낚시 강좌도 열리는데요. 눈높이 교육 후 따뜻한 응원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고 타지 사람인데 바다 낚시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여기 와서 혼자 있게 되니까 시간도 보낼 겸 해서 배 낚시를 알게 됐는데 그중에 주꾸미 낚시가 제일 쉽다고 해서 나와보게 됐습니다. 주꾸미 낚시는 수심 1m에서 15m 정도로 조류의 흐름이 완만한 뇌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밑걸림이 없을 정도로 장애물이 비교적 적은 모래펄과 주꾸미의 먹이가 되는 조개류나 해조류가 풍부한 곳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쪽에 사이즈 좋아요. 한 마리 추가, 두 마리 추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낮은 수심 펄 지형에서 조금 더 조항이 더 좋아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포인트 공유도 하고,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속도 싸움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이 뭉치기도 하고 안 나오면 다 찢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상 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떠냐면 수심은 낮아요. 근데 펄이어가지고 허챔질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게 바닥을 빨리 읽어가는 사람이 많은 조가로도 이어질 것 같아요. 전문 장비까지 제대로 갖추고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하는 이 사람. 낚시 전문 영상 채널을 가진 진주 건호 씨인데요. 그가 말하는 주꾸미 낚시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낚시를 제가 모르는 것들도 시청자님들이 보시고, 어제 여기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또 채비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잡으면 격려 박수도 또 동정의 박수도 응원도 많이 해주십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주꾸미 낚시 레이스, 때맞춰 울리는 배꼽 시계의 잠시 휴전입니다. 오늘 점심의 메인 재료는 주꾸미. 가을 주꾸미는 월동전에 살이 올라서 통통하고 맛있는데요. 갓 잡은 신선한 주꾸미를 아낌없이 넣은 라면.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그 맛은 어떨까요? 어우, 정말 부러운데요. 이 가을 마음이 즐거우니 더욱 맛이 좋을 수밖에요. 낚시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무리 살아있는 거라고 해도 그 맛이 다르더라고요. 시장에서 사 먹는 거랑 낚시를 직접 해서 그날 바로 먹는 거랑은. 그 어떤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은 식사로 기운도 듬뿍 충전됐겠다. 주꾸미 낚시 2차전을 시작해보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3시간. 더욱 의지를 불태워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건 주꾸미가 아니라 갑오징어? 이 가을 통통하게 살이 찬 갑오징어와 주꾸미가 줄줄이 올라오니 강태공들은 신이 납니다. 100마리 조금 넘게 잡았어요. 난중에 세봐야 돼, 진짜로. 120마리, 119마리. 이게 오늘 하루 잡은 양이라고요? 와, 정말 많네요. 오늘 하루 동안은 고생들 많으셨고, 잡은 주꾸미들 식구들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상에서의 10시간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왔어도 절대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는 바다. 이게 바로 다시 바다를 찾게 되는 이유겠죠. 같이 다들 낚시하는 거에 의의를 둬서 뭐 만 마리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즐겁게 재밌게 다들 같이 낚시했습니다. 가까운 또 주위 사람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 또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더 맛있게 먹을 예정입니다.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 바다의 보물, 살이 오동통 차오른 주꾸미가 우리의 곁으로 찾아왔습니다. 낚싯대를 던졌다 하면 묵직한 손맛은 기본, 가을철 별미를 제대로 맛볼 수 있으니 이 어찌 거부할 수 있으랴. 풍성한 가을 바다를 만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여수 앞바다로 떠나보세요. Right now! 정사실이라고 말이다. 기정사실 파수꾼으로 달려온 지난 9개월, 뽀글이 최기정 앨범에는 수많은 기록이 담겼습니다. 그런 그가 선택한 이번 주제는 바로 의미입니다. 휴양과 관광을 위한 여행이 아닌 반성과 교훈의 여행, 일명 다크 투어를 떠날 텐데요. 아픔을 간직한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최기정의 기정사실이 기록할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죠. 먼저 찾은 곳은 경북 상주시입니다.
시가지안 가운데 녹지 공간이 보이시나요? 시민들의 휴식처인 이곳은 근린공원이면서 상주의 명산이기도 한데요. 왕산은 상주의 얼굴, 왕산은 상주의 기상, 왕산은 상주의 정신. 한마디로 이 왕산은 상주의 자부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왕산창가라는 시비가 있을 정도니까요.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지, 어떤 또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공원에 심은 나무들은 역사의 증거입니다. 산 정상으로 가는 길에 만난 팽나무는 무려 400년 수령의 보호수죠. 신라시대 삼국상기를 통해 성의 4대문 중앙에 왕산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는 만큼 이곳의 역사는 1300년 정도일 걸로 추정합니다. 비록 작은 산이지만 고려시대 때는 왕실이 이곳에 있었고요. 조선시대에는 경상가명이 이곳 왕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곳에 숨은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왕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일지에 기록하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왕산은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신사 참배를 위한 사당으로 이용됐기 때문이죠. 이 왕산은 이 나지막한 둔덕 같은 언덕 같은 느낌이지만 해발 72m 장원봉 왕산의 정상입니다. 왕산, 산 맞네요. 오랜 역사와 아픔을 간직한 왕산. 이제는 상주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석조열의 좌상부터 경상 가명을 훌륭하게 이끈 인물들의 선정비까지. 다시 이름을 되찾은 왕산은 상주 시민들의 자랑이 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이곳 왕산 역사공원에 놓인 이유도 아픈 시대를 잊지 말자는 시민들의 뜻이었겠죠. 일제강점기에 훼손됐던 걸 안타깝게 생각한 시민들이 다 함께 뜻을 모아 복원운동을 벌였고 그래서 2011년 역사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겪은 곳, 지금은 그 역사를 담은 곳.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다크투어 명소로 손색없는 왕산 역사공원을 기정사실 일지에 남기고 돌아섭니다. 다시 길을 잡은 곳은 경북 영주시입니다. 평은면 금광리, 영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용마루 공원이 두 번째 목적지인데요. 전망대와 카페, 방문자의 집까지. 평범한 관광지 같아 보이는데 어떤 사연을 품은 걸까요? 흔들흔들. 오, 흔들흔들. 바로 이 다리가 출렁다리. 바로 이름은 용두교라고 합니다. 이 다리 두 개를 건너야만 이 내륙 안에 있는 저 섬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내륙 안에 어떻게 섬이 생겼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용미교와 용두교 두 개의 다리를 건너야 미르미르 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마루 이공원으로도 불리는데요. 완만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곳이 생긴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원 한 바퀴를 도는 산책로 사이에 이렇게 기념비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 쓰여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수몰민 기념비 공원입니다. 용두교 아래에 있는 저 호수가 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입니다. 이곳 미르미르 섬은 한때 마을의 뒷산이었지만 댐 건설로 인해 이제는 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 물속에 옛 마을이 잠겨있다는 뜻입니다. 수몰정 금강마을은 내성천이 휘감아 돌던 물돌이 마을이었습니다. 대형 댐 건설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는데요. 고향을 잊지 않으려고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여기 용마루 공원입니다. 고향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물가를 바라볼 때마다
고향 생각이 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그저 이곳은 관광지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크 투어로 찾아왔더니 또 다른 느낌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용마루 이공원 산책로를 따라 조금 더 걸어보기로 합니다. 평은역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평은역은 물밑에 잠겼지만 메모리얼 기념관을 통해 잠시나마 옛 간이역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큰 재난을 겪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빨리 잊혀지는 것만 같습니다. 수몰민들의 아픔이 있는 이곳 공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 고향을 잃어버린 주민들의 마음 한 자락도 일제에 적어봅니다. 금강마을의 아픔을 기정사실이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공감하고 기억해야 할 아픔, 그 현장을 찾아가는 여행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다크투어 떠나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소식은 전주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남편과 함께 소문난 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진 씨. 한국 생활 15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봉사와 나눔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일상의 행복을 이뤄가고 있는 사랑 가득한 그 현장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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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는 아내와 뜨거운 불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남편. 종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이들은 결혼 15년 차 김유진, 유영일 부부입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 맛있죠? 솜씨도 좋네. 아이고, 맛있죠? 나눔을 실천하며 맛있는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김유진, 유영일 부부를 만나볼까요? 익산시 함여읍, 이 작은 동네에 소문난 음식점이 있습니다. 소장이세요? 네. 저희 소짜랑 대짜 있어요. 한 15분 정도 걸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여읍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영일, 김유진입니다. 점심시간 어김없이 손님이 몰려옵니다. 서오세요. 짜장면 하나 드려요. 볶음밥 둘, 짜장 하나. 짜장 두 개, 짬뽕 하나. 주문이 들어오고 지금부터는 남편 영일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일 차례. 주문과 함께 즉석에서 짬뽕을 만들어냅니다. 짜장고 짬뽕 탕수육이 제일 많이 나와요. 중국 음식점은 요식업 가운데서도 점포수가 많아 성공하기 어렵다는데요. 좋습니다. 함께 드세요. 5년 전 가게 문을 연 유진 씨네는 입소문이 나며 감사하게도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국물이 좀 깔끔해요. 예, 매콤하기도 적당하고요. 배달이 됐으면은 여기만 시켰을 것 같아요. 네, 음식 기가 막혀요. 까봉. 매장을 찾아주는 손님들이 늘 고마운 유진 씨. 근데 오늘은 조금 엄청 바쁜 편 아니에요. 그냥 보통. 저세요. 저 안에 잘 있어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베트남 아내 유진 씨와 한국 남자 영일 씨는 15년 전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한바탕 손님이 빠져나갔는데 여전히 주방에 있는 부부. 엄청난 양의 탕수육을 요리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아이고, 티가 가지고 혼자 사신 어르신들께 기부하러 가요. 봉사. 와,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 군침 도네요. 이거 저 남편의 튀긴 거고요. 이거 제 겁니다. 어떤 거 더 맛있어요? 이거 제가 더 잘 튀기지 않나요? 저희는 예전에 코로나가 생기 전에 해마다 그 짜장면 나눔 봉사 했거든요. 한 2년 동안 그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별 의용 소방대 통해서 이렇게 혼자 사신 어르신들이 먹을 수 있게 네. 네, 그냥 의용 봉사대 옷으로 갈아입고 대원들과 팀을 나눠 봉사에 나섭니다. 그 세 팀 나눠주고 유진이 그 대원하고는 우리하고 이렇게 세 팀 나눠주고 내가 세 집 갈게. 상마을 부산동 여기 정성 이쪽은 다 이렇게 그 뭐냐 흩어져서 그 할머니들 다 그 기다리고 계시지? 네. 빨리 움직이세요. 네. 취약계층에 계신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생각 외로 이제 뭐 쌀도 갖다 드리고 단체로 가서 이제 청소도 해야 하고 그리고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왔어요. 아, 네. 아이고 고마워요. 탕수육의 생명, 바삭함이 사라질까 재빨리 음식부터 내놓는 유진 씨. 아니.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죠? 솜씨도 좋네. 아이고 맛있죠? 먹고 싶어요. 지금 5년이 그러니까 맛있게 네. 맛있어. 나 안 먹어봐 처음이야 이게. 아이고 어떡해. 천천히 꺾고 씹으세요. 맛있나? 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진 씨도 그저 기쁩니다. 말도 못해요. 참말로 어떻게 그냥 우리 자식보다 안 자라고 딸보다 안 자라고. 건강하시고요. 네. 아, 나오지 마세요. 뭐지 이 시간에 내가 공을 갚지. 아, 나오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아, 쳐다보여. 아, 나오지 마세요. 안 돼요. 네, 네. 엄마 잘해서 어쩐디야. 네, 감사합니다. 유진 씨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나 봐요. 제가 1년, 2년 동안 봤는데 우리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 노가 없습니다. 김유진 대원님은. 또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나 이럴 때 항상 그 행동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배울 점이 정말 많거든요. 20살, 한국에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만 했던 유진 씨. 그때 받은 도움과 관심을 이제는 이웃과 나누고 싶은 게 유진 씨의 바람입니다. 언젠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이 드시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밖에 안 나요. 엄마 아빠, 부모님. 한번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 영일 씨가 뭔가를 찾더니 유진 씨에게 발라줍니다. 아니. 저런 탕수육을 튀기다 유진 씨가 팔을 데웠네요. 형제들 이렇게 다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부담돔해요. 자주 발라주고 네. 다리 아프면 다리 주물러주기도 해요. 지난 15년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하고 단란하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있으면서 진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고 정말 대견해요. 짱이에요, 짱. 응? 잠시 쉬는 시간, 부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주보고 앉아 뭘 하나 했더니 이건 식사권 아닌가요? 이건 저 식사권이에요, 식당하시는 분께서. 저희 결혼식이에요, 네.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하객들에게 줄 식사권을 준비했습니다. 착착 준비되는 결혼식. 이번에는 신혼여행에 입을 옷을 고르는 중인데요. 자기야 이거 봐봐. 어떻게? 청바지에다가 이거 입은 거 나요? 이거 나요? 이거? 이거 입을까요? 신혼여행 생각에 많이 설레나 봐요. 유진 씨가 남편 영일 씨의 옷도 골라주고요. 괜한 장난도 쳐봅니다. 15년을 함께 산 부부에게도 신혼여행은 설렘 가득이네요. 쇼핑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젠가 애기 엄마하고 쇼핑했어요. 근데 저하고 같이 가면 쇼핑이 힘들어져요. 유진 씨가 이렇게 설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0년 넘었어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애기 두 살 때부터 같이 가족들 같이 베트남 한번 갔다가 여태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디.
저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새로운 기분으로 그동안에 좀 힘들고 했으니까 새로운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조용히 토닥여주는 아내 유진 씨. 잘 잘하고 있잖아. 여태까지 잘하고 왔는데. 15년 전 베트남에서 올린 결혼식. 그거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내심 아쉬움이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마인드 웨딩을 결심했죠. 제 따로 친척들 여기가 없어서 저도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어딘가로 향하는 아내 유진 씨. 안녕하세요. 아,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일이 결혼식인 만큼 피부 관리는 필수.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피부 좋으시고 성격 좋으시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떨려요. 떨리고. 이렇게 준비한 만큼 내일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할 텐데요. 다음 날. 오지 않을 것 같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유진 씨와 영일 씨 부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 긴장한 표정의 유진 씨. 네. 신부님들이 요즘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 제가 그러면 보고 어울려 하면 해드릴게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고 네. 이런 스타일로 해도 돼. 이번에는 남편 영일 씨 차례. 유진 씨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멋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남편. 유진 씨도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받는데요. 이 상황이 낯설면서도 싫진 않습니다. 내 손이 신유해준 부분이야. 약성. 재능 기부를 해주는 분들의 고마운 손길로 부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결혼식장으로 이동한 부부. 이번엔 드레스를 골라야 하는데요. 이 많은 드레스 가운데 뭘 고르면 좋을까요? 기분 좋은 설레는 고민이네요. 중에 이거 제일 마음에 드네요. 괜찮겠어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부부를 축하하기 위해 남편 영일 씨의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동생의 결혼식을 직접 보게 돼 누나 역시 기쁩니다. 좋죠. 살다가 결혼했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섯인데 형제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결혼식에.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이제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단장을 하며 준비를 서두르는데요. 착하지, 이쁘지, 똑똑하지. 유진 씨 칭찬이 쏟아지자 영일 씨 어깨가 으쓱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친 부부. 이번 결혼식은 전북 다문화 가족협의회의 주최로 6쌍의 부부가 식을 올린다고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고 특히나 부모님을 정말 내 부모님같이 잘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칭찬해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드디어 예식 시간. 입장을 위해 15년 전 그날처럼 손을 잡아봅니다. 기억나세요? 손을 잡나요? 아니요. 잊어버렸어요. 그때보다 더 긴장되는, 약간은 긴장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때는 어쩔길 했는데. 신랑 유영일 군과 신부 김유진 양의 입장이 됐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예식장에 들어서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진 씨의 친정엄마. 지금 이 순간 그동안 부부가 함께 지은 웃음과 눈물이 스쳐 지나가겠죠. 어떤 기반함에도 아내가 믿을 수 있는 믿는 거북으로서 되고 유진 씨 부부도 지난 15년의 추억과 앞으로 함께 그려갈 행복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남편 영일 씨의 동생은 아들의 결혼식을 궁금해하는 엄마를 위해 결혼식을 생중계하는데요. 시어머님께서 12월 달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제 시어머니만 남았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시어머니. 유진 씨는 그런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 진심으로 축하를 네. 해요. 네. 부부의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미소를 짓는 유진 씨 부부. 딸을 한국에 보내고 걱정 많았던 친정엄마도 오늘만큼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원래 이 자리에 함께 있기로 했지만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한 동생에게도 유진 씨는 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쉬워 좋았을 텐데. 네, 아쉬워 너무 아쉬워 아쉬워요 너무. 항상 열심히 사는데 뭐 바쁘더라도 부부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앞으로도 너무 이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늘 건강하고. 유진, 유영일, 화이팅! 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잘 될 거야. 15년의 결혼 생활. 사랑은 주고받으며 표현할 때 더 커진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부부가 서로 마주보며 오래오래 함께 웃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집 소개해 줍니까, 오늘요? 오늘 제가 울트라 애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맛집은요. 한우 곱창과 대창, 식재료 자체를 경남 김해에서 직접 공수해 놓은 분이 계세요. 수입이 아니고 한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저렴하고 맛은 정말 훌륭한 사장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메뉴를 개발하는 곳, 그런 곳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곱창 전골 우리는 곱창 전골 우리는 곱창 전골 우리는 곱창 전골이다. 앞에 되게 푸짐한 철판 위에 구이가 온 것 같은데 예. 이거 소개 좀 해주실래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이게 가장 크게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곱창집을 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 집은 보시면 한참 구웠는데 곱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 곱이 꽉 찼다는 느낌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이 부분에 생각하실 게 뭐냐면 곱창 같은 경우는 상온이나 낮은 온도에 냉장 보관하시게 되면은 곱이 흘러서 빠지게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런 고소한 곱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는 보니까 곱창을 손질하셔서 바로 그 위에 얼음을 재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온도도 유지가 되고 더 좋게는 손님들이 보다 신선한 곱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이 집은 좋은 게 초벌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드실 수가 있고 지금 저도 상당히 지금 배가 고파지는데요. 냄새가 정말 좀 빨리 꺼주십시오. 보통은 제가 이제 직접 이제 매주 가서 숙성 이제 염통을 이제 손질을 해서 이제 숙성고에 이제 한 4일에서 한 5일 정도 숙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염통도 일반 소고기 같이 육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염통을 이렇게 살짝만 익혀서 여기 소스에 이렇게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파김치, 쪽파김치하고 이제 김치랑 이제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더 맛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장님 혹은 직원분께서
마지막에 먹기 직전까지 손질해 주십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염통은 이렇게 원래는 처음에 나올 때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초불 돼서 나올 때 이미 다 익은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통은 요 살짝 절인 파김치에 먹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시죠? 파김치 특유한 알싸함. 그게 염통을 살짝 감아주는데 이 식감은 일반 고기랑 똑같고요. 일반 나오는 파채나 파절이보다는 훨씬 더 매콤하면서 파김치 특유의 맛이 계속 염통을 당기게 하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야채와 곱창을 얹어서 이 집의 특제 소스에 찍어서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께서 왜 얼음 위에 얼음 아래 곱을 재우고 손질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실 겁니다. 자, 지금 요거는 곱창 옆에 대창입니다. 대창도 보시면 자, 한 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보이시나요? 이 대창 특유의 고소한 기름짐이 지금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대창 손질하는 것도 사장님께서 일반 간장에 뭐 전 처음에 간장 소스라고 그래서 간장에만 재우는 줄 알았는데 일반 간장에 양파, 대파, 뭐 생강, 각종 야채를 넣고 한번 끓이신다더라고요. 자, 이렇게 매운 소스에 찍어서 듬뿍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운 소스가 확 맵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고소함을 살짝 매콤함으로 코팅해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사장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특제 소스도 매력이 있는데 매운 소스도 절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 새로운 메뉴를 주문해봤습니다. 이 메뉴는 양념 곱대창이라는 메뉴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메뉴를 사장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부산의 뭐 프랜차이즈 유명한 양곱창집에서 이 레시피를 전수받았다고 해요. 보시다시피 초벌이 돼서 나오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사장님 손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메뉴 보시면 저는 지금 아까 그렇게 구이를 먹었는데도 계속 식욕이 당기거든요. 보면 국물이 자작하니 있어요. 이 국물에 우동사리를 추가해서 넣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맛없으면 우동사리값 안 받나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라면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라면 사리. 감사합니다. 되게 빨개 보여요. 빨개요. 도대체 육안으로는 되게 빨간데 이게 매운맛보다는 이거 맛있게 매콤한? 뭐라 해야 되죠? 우리 그 닭볶음탕 외에 잘 끓이면 그 약간 맛있어 보이는 매콤함 있잖아요. 살짝 그런 향도 나요. 자, 요거는 국물 있는 관계로 제가 앞접시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우리가 흔히 양념곱창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소스의 버무린 맛? 이런 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곱창이지만, 대창이지만 배인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념이 안에 배어 있어요. 막연히 그냥 겉도는 느끼함 이런 것보다는 이 양념과의 약간 매콤함과 고소한 대창의 어떤 어우러짐?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채나 양파가 푹 익기 전에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양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요거 요대로 먹기에는 조금 뭐가 아쉬워요. 사장님, 우동 부탁드립니다. 간이 배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동과 양념대창, 양파, 대파 담으라고요. 우동 살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게 어울린다는 게 그냥 아까는 이 남은 양념 아까워서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동 살을 넣으니까 마치 뭐 하나의 새로운 메뉴? 이런 게 탄생한 것 같아요. 한번 오시겠어 드시게 되면 저는 우동 살이 추천 강력히 드립니다. 한번 넣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당면하고 같이 넣어서 곱창도 넣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요즘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곱창이 너무나 먹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슬퍼서 노래를 정말 신기하게도 곱창에 잡내가 없어요. 국물 너무 좋습니다. 야들야들하고 적당하게 정말 지금 배부른데도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맛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뒤에 살짝 받쳐주는 계란의 고소함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왜 고깃집을 가도 그렇고 마지막은 볶음밥이잖아요. 볶음밥 진짜 좋습니다. 곱창이라는 메뉴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저렴한 메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 나름 가성비 좋고 맛도 좋고 한 번은 말씀해 드릴 만한 곳을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조금 더 가성비 좋고 제 나름 만족하는 그런 만족했던 그런 식당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너 없는 슬픔의 향기 어색하게라도 지금 만나고 싶어 이제 나는 곱창 잘 맛있게 먹어 그래요.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죠. 쫄깃하면서도 고소하고 다이어트는 살짝 염려되긴 하지만 이 곱창의 매력 피하기가 참 힘듭니다. 든든하고 맛있는 곱창 이야기 잘 만나보았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